그럼 문을 열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측면 도어를 열면 멋진 오토 전동형 사이드 스텝이 탑승하는 VIP를 맞이해 줍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다음으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구성은 1열 그리고 2열 전동 의자 이렇게 총 4석의 하이리무진입니다. 1열과 2열 사이에는 레고 서포트와 앰비언트 모드 등이 장착된 하프 파티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상단에 27인치 커브드 스마트 모니터 그리고 아르네스타입의 천정 센터 모드 등 사이드 모드 등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2열과 3열 그리고 트렁크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블라인드의 비밀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티션 앞부분 바닥은 고급 요트 플로어를 장착해서 럭셔리한 실내 마치 고급 요트에 탑승한 듯한 럭셔리한 실내 모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열 전동형 위전 시트가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에는 전동 테이블 그리고 냉온 컵홀더 그리고 다양한 컨트롤 스위치와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인치 커브드 스마트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FHD 영상이 탑승자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입니다. 파티션에 보이는 전면의 앰비언트 모드 등은 RGB 타입으로서 다양한 색상으로 점등이 가능하며 여기 보시는 스위치를 통해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2열 전동 의전 시트의 암레스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SB 충전 포트 그리고 정면 하프 파티션에 장착된 레그 서포트 컨트롤 스위치 온열 통풍 시트 시트 전후면 그리고 언더 서포트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음료를 차갑거나 따뜻하게 체형에 맞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냉온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그 서포트를 올려볼까요? 원터치로 누르시면 빠른 속도로 전면에 보이는 레그 서포트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죠. 언더 서포트를 올리고 레그 서포트까지 장착이 돼서 VIP가 무중력에 가까운 편안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열 시트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측면에 장착된 스위치는 도어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입니다. 윈도우 열어드리는 장면을 보여드리기 앞서 커튼 테두리 부분은 고급 사무드 소재를 이용해서 따뜻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으며 커튼은 전동식 커튼으로 측면 센터 암레스트에 장착된 스위치를 통해서 원터치로 커튼을 개방하실 수 있습니다. 커튼이 개방된 상태에서 창문을 추가로 이식된 스위치를 이용해서 닫으실 수가 있죠. 지금 본 차량이 4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2열 시트 자체가 굉장히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가로 이식된 도어와 윈도우 스위치가 없다면 저 앞에까지 가서 창문 그리고 도어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추가로 이식된 스위치를 통해서 간편하게 앉아서 원터치로 창문과 도어를 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열과 마찬가지로 트렁크 부분에도 전동형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면 시동 버튼 하단에 있는 스위치로 트렁크 전동 커튼 개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전면의 앰비언트 조명 버튼이고요. 센터 라이트 천장에 있는 메인 조명을 3단계 밝기로 조절 가능하고 맨 아래 있는 조명 스위치는 사이드 모드 램프입니다. 사이드 모드 램프를 온오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USB 충전 포트가 좌우 각각 두 개씩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부분은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면에 보시면 전동 테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동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도 한번 눌러볼까요? 멋진 전동형 테이블이 원터치로 장착이 되어서 고급스러운 의전용 리무진의 멋과 기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2열 전동형 의전 시트의 헤드 쿠션은 벤츠 S클래스에 적용되는 고급스러운 높이가 조절되는 기능을 가진 두툼한 쿠션입니다. 2열 전동형 의전 시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나파 가죽을 이용해서 시트가 제작되었고 실내 풀 트리밍까지 적용되어서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 후면에 있는 추가 수납함을 이용해서 간단한 용품들을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좀 더 깨끗하고 맑은 실내 환경에서 탑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1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부분 도어도 깔끔하게 바닐라색 나파 가죽을 이용해서 트리밍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버킷형 리무진 시트 그리고 2열과 동일한 S클래스형 두툼한 헤드 쿠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량은 추가적으로 가죽으로 트리밍이 되어서 순백의 인테리어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아주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트리밍이 잘 되었습니다. 자, 핸들 좌측 하단에는 스카이라이프 온오프 스위치를 장착해서 후석에 VIP가 안 계실 때 불필요하게 스카이라이프 데이터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온오프 스위치를 장착을 하였고요. 4명이서 골프투어를 가시기에 굉장히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은 멋지게 밝은 색으로 인테리어 된 LM 하이리무진 4인승을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